썸데이가 이제 한주 남아서 오늘 전부 이 분홍색을 지금 입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했어요. 이것만 입고 나오자니 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또 격을 좀안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절충을 한게 셔츠 위에다가 입고 나온 겁니다. 좀 어색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어색한 게 메시지가 확실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부터는 예고한 대로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2012년도 겨울 특세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주기도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벽에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스케치하듯 지나가서 좀 아쉬움이 많이 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언제 한번 좀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한 6주, 또 길게 가면 한 7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 주제가 다시 배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게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죠. 마치 이런 질문입니다. 새한테, 날아다니는 새한테, 넌왜 날아다니니 하는 말과 똑같죠. 사람한테는 당신 왜 숨을 쉽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생존이고 존재하는 이유며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왜 기도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일 게 없어요. 문제는 이 기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주기도문은 네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순서와 내용 면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시 유행했던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수사적이고, 중복이고, 길어요. 근데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특징은, 보통 이제 주기도문을 어떤 학자들은 7개의 간구다, 또 어떤 학자들은 6개의 간구다, 이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킵니다. 무슨 대목 가지고 그런 논란을 벌이냐 하면, 이 대목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하나의 간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끊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와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두 개를 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한 문장으로 보는, 한 문장으로 보면 6개의 간구가 되겠고, 이걸 나누어서 보면 하나 더해져서 7개의 간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은 그냥 6개의 간구로 봅니다. 자, 근데 6개든지 7개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간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주로 세 가지 절대적인 필요가 담아져 있는데, 빵의 문제가 소개되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죄와 용서의 문제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need가 안전과 보호입니다. 안전과 보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에센스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네 가지 칼날을 갖고 있다. 첫째는 모범적인 기도요. 둘째는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세 번째는 간결하고 단순하고, 네 번째는 인간의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필요를 강구 속에 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격인 1절을 좀 전체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판에 그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판에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이 두 주기도문이 살짝 좀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은 산상설교를 설명하다가 그 삶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삶의 결론을 내리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이 설명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판은 이 주기도문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개 판을 좀 비교해 가면서 교차해 가면서 설명을 몇 주 동안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제자들과 동반하여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용히 풀숲에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그것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자, 여기에는 독자들이 그냥 읽다 보면 놓쳐버리기 쉬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면 하루에 정한 시간에 세 번을 기도하는 이 습관이 누구나 있었고 유대인들은 가히 기도 속에서 태어나서 기도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에 관한 도사들입니다. 도사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 기도의 그 오랜 문화 속에서 축적된 오류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오류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외식의 기도가 만연돼 있었어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아무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외식적인 기도가 만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식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놀랍게도 보여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금식하는 척 티를 내고
광장에서 기도를 하고, 이게 외식의 기도가 아주 만연돼 있었어요. 그 정확한 속내가 두 번째는 중원부원의 기도가 난무했습니다.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파트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성어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려고 말을 배우게 되죠. 근데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아무 의미도 없는 옹알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옹알이는 의미도 없고 의미 없는 말을 애들이 반복을 해요. 옹알옹알옹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 반복이 돼요.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반복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패턴이 그 당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이 제자들도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풀숲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기도는 뭐지? 다른 거예요. 살아있고 누군가 대면하여 정말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호흡이 주고받아지며 자기들이 그런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나름 이 제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기도하면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생리적으로 뭔가 다른 걸 발견한 겁니다. 저런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강의를 다 듣고 끝날 즈음에 그런 좀 내상이 생겨서 충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냥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지. 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는 수식어를 썼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어느 유대인들이든지 가슴 한복판에 누구나 대망하던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그것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 신음하고 있던 때예요. 게다가 그들과 합류해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내는 무도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이 팽배해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은 종교인들의 부패였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백성치고 가슴 한복판에 그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기다림이, 그 목마름이 최고의 절정을 찍던 때예요. 그래서 각 파마다, 사두개파면 사두개파대로, 바리새파면 바리새파대로,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파가 하나 있었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남는 시간은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열렬히 대망하던 경건주의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동굴을 지금도 탐사를 해보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남아있습니다. 아주 귀한 집단이었죠. 그 중에 대표격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다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준비한 겁니다. 자, 곧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나라의 도래를 우린 준비해야 된다. 헌신으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회개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그리고 기다림을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살 것을 담보하고 담아낸 철학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누구나 다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파마다 그 기도문이 크게 두 종류인데 짧은 글로 이루어진 카다시라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건 짧은 문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긴 문구로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요. 이건 길어요. 정한 하루 세 번의 기도문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문입니다. 이 카디시는 순간순간 늘 외우고 다니면서 또는 가지고 다니면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바리새파도 가지고 있었고 에스레파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기들 그 공동체의 주장을 담아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긴 자기를 추종하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의 출현을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때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슬금슬금슬금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 에세네파 출신들이 있다고요. 초경건주의자들이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한때 제자였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요히 아버지를 향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리던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기도와는 저건 다르다. 저게 뭘까? 어쨌든 이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새롭게 태생될, 태어날 이 공동체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 공동체가 향후 해나갈 삶의 원리와 가치와 정의를 담은 그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요청한 요구가 뭐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호흡을 멈추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준 어떤 샘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만들어질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와 삶과 질서와 헌신을 담은 그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는 기도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라는 새로운 그 당시로는 사회혁명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대답을 꺼내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제자들의 요구를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복수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요청이나 개인의 요구가 아니에요. 개인의 요구를 넘어서서 뭐에 대한 요구였습니까? 새롭게 생성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기도문이 아니고 공동체까지 확대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이 기도문 속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을 이제 이어보십시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자, 앞을 좀 보세요. 예수님도 대답 속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는.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요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순서와 이 질서와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판이 있고 누가복음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마태판과 누가판을 잘 엮어서 만든 성경에 근거한 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첫머리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 문장, 세 단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원래 헬라말 원문을 보면 제일 첫 글자가 파테르입니다.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랍말로 아바, 예수님이 유일하게 썼던 표현이죠. 아바.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말에는 아빠라는 것은 단순히 뉘앙스상 뭐만 잘 드러납니까? 절친하다는 개념만 잘 드러나요. 저희 아들도 이제 나이들이 20살이 다 훨씬 넘었는데 이놈들이 지금도 아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그러면 얘가 뭐 또 사고를 쳤나?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빠 아빠 그래요. 이거는 그저 친밀감밖에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아랍말에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인데 여기 하나 더해지는 개념이 뭐냐면 존경과 존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는 겁니까? 아바, 아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와 개념 속에 들어가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사본을 읽다가도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 표현만 나와도 뭡니까? 묵음으로 처리를 해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본학자들은
그걸 베껴 쓰다가도 붓을 빨고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써요.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주기도문의 첫 글자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죠.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원래 우상숭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좋은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면. 그런데 기독교는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대상이 계신 종교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이.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만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 정도로 만나며 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필요할 때나 조금씩 도와주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개념으로 아버지로 만나는 눈떠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셔 놓으니까 아버지하고 추억도 없고 함께 했던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유추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아, 그랬겠구나. 이러셨겠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지 몰라요. 내일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아직 내 곁에 온기를 가지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 봤더니 우리라는 수식어가 있네요. 우리. 이 말이 아버지만큼이나 중요해요. 왜?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쉽게 할 수 없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뭐란 얘기입니까? 필연적으로 형제예요, 형제. 그냥 이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혈연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로소이다. 거기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밑에서. 그 교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열 수 있고 더운 입김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형제끼리 불목하고 반목한 상태에서 절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옵시다.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형제들과 화평한 상태에서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기도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이 담아진 의미를 드러내도 이 주기도문이 숨이 턱턱 막혀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적극적인 명령이 하나 감춰져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원래 헬라어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문법상. 내일이 오늘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에는 선교적 명령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겨울마다 여름마다 선교를 떠납니다. 땅끝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애타게 돌아오기를 찾고 있는 이번 썸데이 때에도 우리가 2600명에 가까운 태신자들을 품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내일의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형제로 들어와야 되고 자매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뭐예요? 내일의 형제들이고 내일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 속에 얹어서 그 선교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순종을 각오하는 기도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적어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예? 하늘에 계신. 자, 이제 좀 어려운 대목에 봉착을 했어요. 성경에는 보통 하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의이면서 캄벨 몰간이라는 분이 유명한 그 학자인데 강해 학자죠. 첫 번째 하늘, 이런 설명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대기권이죠. 그 공중에 나는 새, 그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 첫 번째 하늘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 공간은 그 대기권을 넘어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이 걸려져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건너에 어떤 우주 공간까지를 헤아릴 수 있겠죠. 둘째 하늘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 둘째 하늘에 관한 아름다운 주옥 같은 묘사들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만든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계의 하늘이 있어요. 거기서 경험한 그 영적인 황홀함이 얼마나 놀랍던지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을 못하고 그냥 놀라운 표현으로만 성경의 기록을 남깁니다. 3,000층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그 영계의 하늘을 경험해요.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늘 그러면 답이 맞을 것 같죠? 하나님은 세 군데 다 존재해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니까. 그 하늘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할 때 그 하늘이 전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늘은 다 단수입니다. 왜 복수로 썼을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며 미래의 우리의 아버지까지를 선교적 개념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만 해도 아직 간구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도입 부분만 묵상을 해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 강의가 마칠 즈음 여러분 인생과 삶과 고백 속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새로워지는 헌신과 결단과 순종이 각오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